안녕하십니까. 스바천기도 전일보문 제 194회차 서일보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신중불공기도의 불보살님들과 또 신중님께 공양을 올리고 잘못된 것을 반성을 하면서 법문을 듣기 위해 참회하고 예배하는 예참회에 대해 살펴보았고, 오늘은 여러분들 법회집 552페이지 널리 부족함 없이 풍성하게 많은 공양을 올리는 보공양진원, 또 금강과 같은 마음을 지니겠다라고 하는 금강심 진원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그럼 먼저 신중님들과 권속들에게 널리 부족함이 없이 풍성하게 많은 공양을 올리는 보공양진원인데요. 보공양지는 홈마허나 삼바바바라 홈몸 아하나 삼바바바라 홈몸 아하나 삼바바바라 홈 반드시 오늘부터 금강 같은 지혜를 실천하여 깨다 흐름을 이루게 했나이다.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공양을 올리면서 반드시 오늘부터 지금부터 금강과 같은 지혜를 실천해서 깨달음을 이루겠다라고 다짐을 하는 것인데요. 금강과 같은 지혜다라고 하는 것은요, 반야의 지혜를 뜻하는 것이죠. 즉 색수상행식의 오온이 공한 이치를 해와 같이 밝게 하는 것이라. 황벽희우는 전심법요에서요, 내외신심 일체구사라 해서 안으로나 밖으로나 몸과 마음에서의 구함, 구하는 집착 이런 것들을 모두 버려라 라고 했죠. 다음은 이제 금강과 같은 마음을 지니겠다는 각고를 세우는 금강신 진원인데요. 금강심 진언 옴 오륜이 사바하옴 오륜이 사바하옴 오륜이 사바하. 자, 금강심이라는 것은요, 무상 속에서 무상하지 않은 공한 마음, 허공과 같은 본성의 마음을 뜻하는 것인데요. 허공은 단유명 영무상모며 취부득 사부득이니라. 허공은 단지 이름만 있을 뿐이지 형상이나 모습은 없고 또한 얻을 수도 버릴 수도 없느니라 라고 했죠. 이와 같이 마음이나 부처 또 행복이나 불행 역시 이름만 있되 모양과 형상이 없고요, 또한 잡는다고 잡혀지는 것도 아니고 버린다고 버려지는 것도 아니고 또 채운다고 채워지는 것도 또한 비운다고 비워지는 것도 아닌 것이지요. 본성을 깨우치겠다라고 다짐하는 내용인데요. 결국 금강이라는 것은 본성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천상, 인륜, 종교, 수월, 유무요, 상교교, 응한견색, 응이문성, 응비후향, 응설지미, 내지 시위운동, 즉시 자심이니라. 하늘에 뜬 달은 물속에 달이 있고 없음을 맡겨두니 항상 밝고 밝음이요. 눈은 형상을 보고 귀는 소리를 들으며 코는 냄새를 맡고 혀는 맛을 음미하고 몸은 펼쳐서 운동을 하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은 바로 자신의 마음이니라 라고 했는데요. 마음속에 지혜를 깨치어서 불자다운 불자 되시길 기원드리면서요, 바른 물법 바른 진리를 전하는 SIB 북의 교육방송 스바천일기도 천일보문제 194회차 서일보였습니다.